네, 귤차. 우리가 귤차. 오늘 귤차 있죠? 네. 저기 있는 게 귤차야. 이게 이거. 예. 요 귤차라고 그래, 이거.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걸 진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진피, 귤을 갖다가 진피라고 그래. 한의학에서 귤 껍질을 진피라고 그래. 예, 그래서 빨간 귤을 진피, 그 다음에 파란 귤을 청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예, 귤은 윤향과 귤 나무류에 속하는 상록 교목을 따뜻한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마치 달고 심며 껍질은 말려서 한약재로 사용한다. 그 한약재로 쓰는 게 바로 진피라고 한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구연산과 정유, 레몬이 들어있어 피로감을 풀어준다. 귤 껍질 10개에 귤 여기 한 개씩의 껍질이야. 이제 채를 썰어서 쓰, 한의원 가면 다 채를 썰어놨어요. 채 썰어서 쓰는 거. 자, 예. 예, 설탕. 여기서는 설탕 한 컵. 예. 요거는 청을 만드는 거지. 예, 설탕 한 컵. 예. 여기 보면은, 예, 귤 10개에다가 청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남비에 예, 설탕과 물을 넣고 절반쯤 졸여 예, 다려서 설탕 시럽을 만든다. 귤은 흐른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아낸다. 예. 이 청을 만드는 거예요. 청 만들어서 써라. 우리 유자청, 귤청, 레몬청, 또 청, 모과청. 청은 뭐예요? 청 쓰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유자. 예. 생강청, 예, 청도를 많이 쓰죠. 그때는 설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음에 껍질을 벗겨 껍질과 알맹이를 얇게 썬다. 예, 잘게 썬 귤은 용기에 빡빡하게 눌러 담고 예, 설탕 시럽을 부어 귤 청을 만든다. 예, 청을 만드는. 예. 자, 귤청 두 숟갈에 예, 찻잔에 담는다. 예, 끓는 물을 찻잔에 부어 잘 섞어 마신다. 청 만들어서 먹는 방법. 또 껍질을 예, 진피를 예, 그냥 또 끓이는 방법. 뭐 뭐랑 같이는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거나 예, 몸이 예, 열이 있거나 할 때에 도라지와 같이 기침을 할 때 귤 껍질 예, 귤 껍질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썰어서 넣어야 돼요. 반드시 썰어서 넣는다. 잘게 썰다고 했어. 썰어서 도라지와 같이 1대1. 그 다음에 배는 썩은 배. 이게 썩은 배라 그래가지고 다 썩은 거 말고 약간 이렇게 썩으려고 이렇게 군데군데 멍들어서 썩으려고 하는 거 도려내고 껍질째 썰어서 집어넣고. 예. 완전히 썩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썩은 거라 또 완전히 썩은 거라. 예. 완전히 완숙되어 있는 거. 딱딱하고 싱싱한 거 넣으면 안 돼, 귤이, 저기, 배는. 예. 바나나도, 꺼뭇꺼뭇한 바나나를 식초를 간 거야. 좋지. 생 거를 넣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도라지 1, 도라지 500g에 진피 500g, 그 다음에 배 500g,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1대1대1로 해서 끓여가지고 예, 마시는데 이때 예, 꿀을 한 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은 예, 몸살 감기를 다 낫게 한대. 기침하는 몸살 감기. 다음에 난초차. 난초차는 예, 충남 난초차들 드셔보셨어요? 이거는 난초 자체가 비싸. 예, 뭐 백년초, 그 다음에 뭐 천년초도 있더만. 어떤 거는 예, 뭐 몇백년 만에 몇십년 만에 꽃이 피는 그런 난초들도 있고요. 근데 일반 난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난초를 꽃돌을 따서 쓰는 거예요. 소금물에 담궜다가 뜨거운 물로 부어 향기를 즐기면서 마시는 차다. 예. 이제 이거는 우리 이미세 원장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난초차가 있다고 하면 경험을 또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난초는 석곡이라는, 석곡. 예. 거기에는
덴드로빔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장강 진정작용을 한다. 재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난 뒤에 꽃봉오리 부분만 따서 꽃잎이 상하지 않도록 물에 살짝 씻는다. 꽃의 무게와 같은 분량의 소금을 탄 소금물에 며칠 동안 2 내지 3일, 예, 2 내지 3일, 여기는 3일이라고 약간 길게 일부러 내가 찍어놨어요. 예, 2 내지 3일 정도 담궈둔다. 예, 소금에 절인 꽃봉오리 한두 개를 끓인 물 잔에다가 예, 넣고 사용한다. 예, 그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액기스를 우려낸 후 하루에 1회 내지 수회 동안 마실 수가 있다. 3회 이상 마실 수가 있어요. 예, 자, 다음에 녹차. 녹차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녹차는 예, 발효시킨 것이 홍차다. 녹차 발효시킨 게 뭐라고요? 홍차다. 자, 생김새가 참새혀처럼 생겨도 작설잎, 작설차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그 엽차, 중로차, 설록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든 발효시켜서 쓰는 게 홍차인데 예, 중국의 대표적으로 발효시켜서 만든 차가 뭐가 있죠? 예? 보이차. 예. 차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스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나중에 시간 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예, 허브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라벤더, 뭐 로즈마리, 뭐 기타 등등 그런 차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좋은 차들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차를 갖다가 또는 우리나라 약재를 갖다가 외국에서는 다 허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약의 이름이 본래는 코리아 허브, 이게 한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예, 침을 하는 것을 아큐펑처라고 해서 오리엔탈 메디슨 이런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허브, 그 다음에 아큐펑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 차, 녹차를 대표적으로 알아주는 게 제주산 녹차. 예, 제주산 녹차를 굉장히 알아줘요.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느냐? 인사동에 가면은 제주산이 있어. 거기 가서 여러분들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내 이름 된다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비싸기만 되게 비싸. 덕금판도 있고 다 있어. 거기가 다 그걸 눈에서 보이게끔 해서 덕금판도 동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해서 지금 제가 차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 거길 보게 됐어요. 이제 기회 되시면 보시면 돼요. 자, 인사동 어디쯤이냐고 해가를 하고 찾으셔야지. 길 옆에 바로 인사동 골목으로 쭉 올라 해가를 하라고. 해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라고. 그걸 해갈하고 다닌다고 그러잖아. 예, 쉽게 찾지 말고 어렵게 찾아다니는 거야. 왜? 아, 해갈이 가게 이름이었다가 이제. 야, 너는 비 오는 날 뭔 놈을 이렇게 해가를 하고 다니냐네.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냐 그 뜻이거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으랬더니 해갈이라는 상원 줄 알았다고. 예,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젠장 그러는 자, 녹차는 호흡기에 효과적이며 기침을 해소하고 순환기에 도움을 주므로 만성적인 심장질환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심장 약한 분들이 녹차를 먹는데 이게 녹차를 장복하면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너무 오랫동안 드시지 마셔라. 또한 당뇨와 노화 방지, 술을 많이 마셔 술독이 생겼을 때 혈압이 낮은 사람에게 특히 좋다. 근데 이것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찬 성분이지만은 그래도 혈압 너무 낮은 사람들 또는 너무 높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것도 좋다. 자, 끓이는 방법은 예, 차관에 물을 끓여 약간 식힌다. 약 80도 정도에 가장 좋다. 차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니야. 여기도 보면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저온에서 뜨뜻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콸콸 끓는 건 무조건
한소금 식혀라 그래. 차를 아는 분들은 반드시 식혀서 먹어. 완전히 식히는 게 아니라 한 김 빠진다에 먹는다. 팔팔 끓는 거 붓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차도의 예의에 벗어나. 왜 80도의 물이라고 그럴까? 80도. 왜 그랬을까? 발효를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도 되는데 발효의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가 42도씨예요. 네? 네. 이 이상이 올라가면 미생물이 다 죽어. 근데 어떤 미생물은 60도씨에도 또는 80도씨에도 또는 100도씨에도 또 그 이상인 120도씨에도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효를 할 때 42도 이상을 하지 말아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5도씨로 되어 있거든. 요 체온이 가장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GPT 또는 GOT 검사를 해요. 뭐 SGPT, SGOT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요게 몸속에 효소량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효소량이 많으면은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수치가 높으면은 고지혈증이 있다. 낮으면은 정상적이다. 또는 너무 낮으니까 또 약을 먹어라. 고지혈인 사람은 고지혈 약을 먹고 무자한 사람들은 또 좋게 해주기 위해서 또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관에 관계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술에 관계되는 거 혈압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녹차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병들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하는 게 최고예요. 뭐 자연의학으로 뭐 한다고는 나중 얘기. 하다 안 됐을 경우에는 자연의학으로 가시지만 병원에 가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일부러 뭐 생돈, 생고생하면서 뭐 자연의학이 다 만병통치인 양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미 조금씩 돌팔이기에 들어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찻잔을 놓고 물을 부어 3 내지 4인분을 우려내어 마신다. 한꺼번에 우려내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목이 마를 때마다 마셔도 좋다.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주의 하는 게 좋다. 주의하라. 다음에 다시마차. 이 다시마는 변비에 굉장히 좋아. 다시마 우려서 해조류에 칼슘, 요오드, 회분 또는 무기질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염기성 아미노산 라미닌이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좋다. 다시마차는 30g에 소금 약간, 물 300 내지 500ml, 500리터가 500ml가 빠졌어. 다시마를 물에 씻지 말고 젖은 행주로 먼지만 닦아내. 허연 연근을 닦는 게 아니라 먼지 닦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적당한 크기 자르는 것은 여러분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요거 요 정도 잘라주시는 거죠. 물을 끓인 후 다시마를 넣는다. 다시마를 건져낸 후 소금으로 간을 맞춰 마신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저거를 다시마를 맹물에다가 컵 한 컵을 갖고 여기다 다시마를 넣고 맹물에다가 넣고 컵 큰 거 넣는 것이 좋아요. 넣고 다시마 잎은 이 손가락 마디 이런 거 한 많게는 5장 적게는 3장 정도 잘라서 넣어서 침대 머리맡에 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을 그 잔을 울거린 거를 한 잔을 쭉 마시세요. 그러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거든. 그 물을 마시면은 변비가 심한 분들이 변을 아주 쉽게 많이 봐요. 그거는 이제 한방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변비 환자들한테도 많이 쓰는 그런 요법들이야.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증 또는 중금속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죠. 자, 다음에 당귀차. 당귀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아. 당귀차뿐만 아니라 당귀잎도 많이들 드시죠? 어디 가면 줘요? 쌈집이나
고깃집 가면 주제 그죠? 쌈싸먹어. 그게 무슨 얘기냐? 기름기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예, 많이들 먹으라고, 예, 계속 먹으라고. 자, 그래서, 예, 당귀는 미나리과 다전생으로 여성을 위한 약초다. 각종 부인병, 그 다음에 삶은 물로 예로부터 피부가 희귀하는 약재로 유명하다. 예, 향과 맛이 일품으로서 접대용이 좋다. 근데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약간 노린내 나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끓여서 조금씩 잡수시는 거죠. 여자 냉증, 혈색, 불량, 산후, 산전, 회복, 월경, 물순. 여기 산전에는 조심해요. 잘못하면은 애 떨어지는 수가 있어. 왜? 이게 혈액순환을 시키고 어혈을 풀어준다고 한, 그, 한방책에 보면 한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혈이라는 게 뭐야? 애기도 하나의 어혈이랑 피덩이라고 봤을 때 그걸 또 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궁, 발육 부진에 좋으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손발이 찬 증상이 개선한다. 2년생 뿌리를 11월이나 12월에 캐서 흙을 털고 3월까지 통풍이 잘 되는 것에 바짝 말린다. 그늘에서 어떻게 말려요? 바짝 말려야 돼요. 예. 더운 물로 담그어 흙을 씻어낸 다음 50도씨의 물에 10분 정도 담근 후 꺼내어 그늘에 말린다. 완전히 마르면 습기가 없는 통에 넣어 보관했다. 수시로 끓여서 마신다. 예, 끓이는 방법은 당귀 10g에 물 3에서 500ml 정도, 증상이 심할 경우에 물의 양을 줄여 끓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끓일 때는 500ml에 끓이는데 만약에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300ml에 끓여서 약간 진하게 드셔라. 그 얘기 이해하시죠? 예, 먼저 당귀에 물을 씻어, 물에 씻어 물기를 빼놓고 차관해 놓고 끓인다. 끓기 시작한 불을 약하게 줄이고 은근히 오랫동안 몇 시간? 2시간 동안 달인다.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따라서 꿀이나 설탕을 타서 마신다. 생강을 첨가하며 달여면 더더욱 좋다. 요걸 먹게 되면은, 당귀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설사를 하거나 기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는 않다. 설사예요. 그래서 십전 대보탕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 뭐 때문에? 당귀 때문에. 그래서 당귀 양을 조절하면 돼요. 요 청백은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끓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청백은, 예, 가래가 있거나 감기가 있거나 기침이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자, 청백은, 예, 흰 부분을, 대파의 흰 부분을 한방약에서는 청백이라고 하고, 이것을 끓인 약죽도 매우 효과가 좋다. 약죽으로, 죽으로도 쓴다. 차로도 쓰고, 예, 죽으로도 쓰고. 속이 편안하게 하고 오랫동안 소화불량과 갈증, 구토에 치료한다. 식욕을 증진시키고 건위, 위장을 건강하게 하며 정력 증진 효과에 있다. 정력 증진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런 말씀. 다음에 재료는 대파 흰 뿌리를 한 개가를 가지고 생강 약간, 생강 약간이라는 것은 생강 자기 엄지손가락만한 거, 엄지손가락만한 거 크기, 요거 한 토막, 엄지손가락 말린 거. 예, 생강 하면 원래는 건강이 말른 거고 생강은 말 그대로, 예, 생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건강도 써도 되고 생강을 쓰셔도 되고 해서 차관에 재료를 넣고 약한 불로 은근히 끓여서 마신다.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은은하게 해서 우러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시면 된다. 예. 언제? 예. 위장이 안 좋거나 소화불량이거나 갈증 또는 구토를 하거나 술 먹고 구토한다거나 음식 먹고 구토하든 간에 이걸 먹게 되면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 얘기. 자, 다음에 두충차. 두충차는 두충남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한방에서는 생약으로 사용된다. 예. 자, 두충은 강장 효과가 있어 몸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과 간 기능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등과 허리,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등까지 결리는 분이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장배통 그렇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몸에 예, 몸에 예, 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척추고 가운데가 척추고 여기서부터 이게 목이에요. 목. 예, 목이고 여기가 이제 머리야. 머리 뒤통수. 머리 뒤통수. 예, 이게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근육을 우리가 승모, 여기를 승모근이라고 해요. 예, 이게 팔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예, 팔이 있다고 하면은 예, 여기를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등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허리 있는 데까지 결린 분들한테 두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결린 게 아니라 뻐근하게 아우 결려 이런 분들 있죠. 그렇게 결린 분들. 예, 그래서 예. 자, 두통은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을 촉진시킨다. 다리의 통증 또는 생식 기능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예.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 예. 건강의 척도는 허벅지에 있다. 예. 지난번에 여기 그 숙차 하시면서 제가 예, 사상체질에서 얘기했죠. 소음인들이 예, 아래가 튼튼하다. 소위 예,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큰 사람들 살 빼려고 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라. 예, 그리고 나이가 5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절대 살에 연연하지 말고 건강을 지켜라. 살 뺀다고 안 먹고 음식물 조절하고 그런다고 굶고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골다공이라든가 영양이 결핍이 돼요. 예, 그래서 안 좋은 것 올 수가 있고 나이가 80, 90 되면 어차피 기름기 빠질 거 미리 뺄 일 없잖아요. 예. 저는 그냥 날씬해. 그냥 날씬해. 아니요. 왜? 내 나이에 살을 뺀다고 그러면은 빼싹 말라서 볼품도 없을 뿐더러 이러고 이렇게 하고 걸어다녀요. 그래, 등은 처지지, 어깨는 좁아지지, 다리엔 힘이 없지. 그래, 천천히 걸어. 마음은 급하니까 손만 흔드는 거지. 고개는 빳빳하게 들고. 예, 그쵸? 예. 그래,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그래. 근데 좀 배도 나오고 통통하니까 그래도 눈길은 가잖아. 눈길은 가잖아. 그 맛에 사는 거고. 네? 예? 딱 좋아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이 나보고 맨날 배불뛰기래. 예. 자, 두충 20g에 예, 물 500ml를 들고 예, 여기 대게 보면은 15g, 20g, 그램 소리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상 300에서 500cc야, 물릴 때. 양도 15에서 많아야 30g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아, 15에서 30, 물은 300에서 500, 그 계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모든 게 다 기본이 그래요. 거기에 뭐 설탕을 가미하든, 꿀을 가미하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차든지 깨끗이 씻고, 예, 될 수 있으면 말린 거 쓰고, 그 많이 쓰지 말고 서너 개만 넣고 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차의 종류가 그래요. 차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차를 오래 하다 보면은 눈 감고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물도 적당껏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굳이 따지는 거예요. 몇 cc요? 적당히 몇 cc? 몇 개는 몇 g이요? 이러고 따져. 근데 방송에서 워낙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켜놨어. 옛날에는 적당껏이거든 다.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 맛을 내잖아요. 근데 누가 가장 잘해요? 내 엄마가 최고 잘해. 그죠? 내 엄마. 그 내 자식들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 잘하는 걸로 알아, 또. 왜? 엄마 맛에 익숙하니까. 근데 그 녀석한테 가르칠 때, 야, 몇 그램에 몇 cc는 안 그런단 말이야. 야, 라면 끓여 그러면 대충 끓이지. 거기에 보면 500cc, 한 개 끓이는데. 물 바다야, 한강수야. 두 개 끓이면 1000cc 넣어야 돼. 그죠? 그러면 라면 맛이 있겠냐고.
그 따라서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대충. 대충. 그리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예. 여러분들이 물은 적게 넣고, 스푼을 있는 대로 왕창 다 넣고, 원래 그 스푼이, 그 스프가 하나 다 들어가는 양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짠 사람 기준에 맞춘 거예요. 일반인 기준에 맞춘 게 아니고, 짠 사람 기준에 맞춰서 해요. 네. 음식을 그 비닐 포장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은 누구를 맞추냐, 여러분들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짠 사람 입맛에 맞춰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씩 반을 줄이든 3분의 2만 쓰든 이렇게 3분의 1은 줄이고 여러분들이 조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봉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대파 집어넣고 맛있는 거 있는 거 오사리 잡동산을 다 집어넣고 그죠? 거기다 또 어떤 분은 약하다고 고춧가루 왕창 그쵸? 그런 분 계시죠? 네. 거기다가 또 후춧가루까지 집어넣고 아니면 또 매운 고추 썰어넣고 대개들 그렇게 먹더라니까 라면 하나 끓이면서 요리하는 정성 다 들여서 예. 그리고 푹 익힌 게 아니라 예. 확 끓으면 불을 팍 꺼서 예. 스스로 살짝 익게 그래놓고 어떻게 먹어요? 후후 불면서 한입 푹 하면 쭉 들어가게 먹어요. 예. 원래 교양 있게 잘라서 하나 먹고 이렇게 길더라도 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코에 튀고 입에 튀고 다 튀고 소라면 딱 닦고 아이고 근데 라면 먹으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뜨거운 걸 먹어도 잘 먹는데 이 담배 피는 놈은 먹다가 콜록콜록 기침해요. 왜? 폐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지금 폐 기관지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는 뜨거운 거 갖다 먹으라면 알아. 그래서 먹으면서 기침하는 놈은 80%가 담배 피워.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애들 또 뭐하라고 다 머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렇더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마늘차. 마늘차는 구운 마늘이 최고 좋아, 사실은. 근데 마늘은 정력에 좋고, 좋은 식품이며 많은 유효성분이 들어있어 즐겨 마시며 잔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마늘차는 여러분들이 잘 안 드셔. 예? 근데 예, 마늘차가 굉장히 좋아요. 마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늘 심이 있어요. 심. 예? 마늘이 있잖아. 마늘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가운데 심이 있죠. 여기서 새싹이 나. 요게 요 마늘의 최고의 포인트예요. 이 살은 별거지 없는 거예요. 요게 유전자가 굉장히 좋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실험할 때 그 안에 있는 걸 긁어다가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미생물도 찾고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DNA를 뽑아가지고 그걸 종균을 배양시켜서 마늘 차도 만들고 또 마늘의 여러 가지 효능을 거기서 뽑아내서 쓰는 거예요. 마늘 껍데기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 요거는 베어버리고 살만 먹어. 예. 마늘은 파랗게 만약에 예, 꽃이 펴서 올라오면은 독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력을 증강시키고 항암, 오래된 기침에 좋다. 뭐가 마늘이? 마늘 한 통에 물 300ml를 넣고 마늘의 껍질을 벗기고 절구에 넣어 찢는다. 끓는 물을 부어 마신 후 입안에 마늘 냄새가 날 때 뭐 먹으라고요? 생김 한 장 정도 먹어주는 센스가 좋겠다. 근데 안 먹고 입에 냄새 나면서 푹 하고 다니셔도 돼. 응?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력이 세구나 그래. 마늘 먹으면 정력이 세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스는 나는 이걸 갖고 다녀. 예. 은단. 나는 은단을 갖고 다녀. 예. 은단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이크에도 그러고 입 냄새가 혹시 날지 모르니까 은단을 하나 내지 두 알 정도 이렇게 씹으면은 입에 예, 냄새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 먹고 이를 닦을 시간이 별로 없어.
차 안에는 다 치약 칫솔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니까 네. 네. 은단을 쓰게 됩니다. 효과 없어요. 입에 냄새 구취 없애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뭐 담배 끊는 사람들 담배 그 욕구를 좀 저해시켜주고 그러는 거지 은단에 특별하게 제가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도 없어요. 자 모과차. 모과차는 여름에 더위를 먹어 식욕이 부진할 때 몸에 원기가 없고 피곤할 때 이것도 모과차는 이것도 청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예. 기침과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적이다. 모과 3개에 설탕 500g 모과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씨를 뺀 후 모과는 씨를 빼야 돼요. 씨가 굵으니까 예. 2mm 두께로 썬다. 예. 청을 만들 땐 다 썰어서 만든다. 진피청 귤청 있잖아요. 그것도 썰어서 하고 예, 다 모과 유자청 다. 예, 용기에 모과를 한 겹 깔고 설탕을 깔고 덮고 다시 모과를 한 겹 깔고 이런 식으로 한다. 저걸 썰어서 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 겹겹이 예, 설탕 뿌리고 모과 넣고 또 설탕 뿌리고 모과 넣고 설탕 뿌리고 모과 꼭꼭 눌러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과와 모과 위에 설탕을 깔고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며칠 후 모과청이 된다. 20일 이상 또는 여기서 10일 이상 숙성시키라고 하는데 20일 정도 해주는 게 좋아. 모과청 한 숟갈에 찻잔을 담는다. 물을 끓여 찻잔에 부어서 마시면 된다. 일반 청 만드는 거랑 똑같죠. 자 무입차. 굉장히 무가 좋아요. 무도 청무가 좋아요. 그 무를 자를 때 여기를 잘라줘. 무 이파리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무 꼬댕이 있죠 여기. 거기 끝을 자르는 거야. 무가 붙어 있는 부분. 거기까지 잘라서 말려요. 무 잎만 자르게 되면 막 너덜너덜 나서라니까 그 끝에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용해 끄는 거야. 네? 새끼를 해가지고 이용해 엮어서 길게 늘어뜨려서 말립니다. 또는 엮어서 세워서 볼트를 세워가지고 장대나무 세워서 줄로 엮어서 이렇게 세워놓는 방법도 그렇게 해서 쓴다. 여기 뭐 끝에 머리가 안 나왔는데 여기 붙어있는 걸 잘라서 씁니다. 자, 네, 차관에 물을 넣고 물을 끓여 붓는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 은근한 불로 오랫동안 달인다. 무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무껍질이 많아가지고 무청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 해소에도 굉장히 좋고 예. 무는요 해독제로도 많이 써요. 자 예, 건더기는 채로 건너내고 국물만 따라 통에 보관해두고 스스로 마신다. 배탈 설사 예. 건더기는 건져가지고 반찬을 해 먹어도 좋지만 예. 이게 삼투압이 되어 있는 거라 예, 그냥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된장국 끓일 때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차용이니까 여기 몇 그램이라고 그랬어요? 30 내지 60g이라 그러면 굉장히 조금이야. 예. 다음 백엽차. 백엽 잣나무 잎을 한방에선 백엽이라고 그래요. 무슨 나무요? 예. 소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소나무 소홍엽. 소홍엽. 이거는 예. 백엽. 소나무는 소홍엽이라고 그래요. 예. 소홍엽. 엽자는 똑같이 저걸로 써. 예. 소홍엽. 저건 백엽. 자, 예.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어린이 설사과 이질. 설사와 이질. 설사는 물똥 싸는 걸 설사. 이질은 곱똥 싸는, 거품 곱똥 싸는 거. 그러니까 이질은 세균성이고 설사는 배탈 나는 거. 몸이 냉해서 나오는 거. 약간 차이가 있죠. 네. 잣잎 50g에 물 300ml를 싱싱한 잣잎을 골라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다음에 차관에 재료를 넣고 물을 부어 은근하게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줄여 은은하게 달인 후 국물에 따라 천천히 마신다. 예, 지금 이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일 때. 그래서 이 화분 옆에 이렇게 솔잎 쪽쪽 나온 거,
이런 걸 따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응? 자, 다음 거 볼게요. 벚꽃차. 예. 지금 벚꽃이 다 졌어. 근데 춘천에는 아마 이번 주에 춘천에는 아마 굉장히 많이 필 거예요. 소양강 그 가기 전에 춘천의 시내에서 소양강 쪽으로 가다 보면 벚꽃이 쫙 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애인이랑 데이트를 해야 돼, 거기는. 남편이랑 같이 가면은 꼭 욕을 먹어. 없는 사람은 가지 말고, 예, 있는 사람만 가. 예. 예. 자, 그 정도로 거기가 환상적이다 이거죠. 분위기가 좋다. 자, 벚꽃의 색과 향기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축하 모임에 접대용으로나 매우 적합하며 벚꽃은 8겹 꽃이 가장 좋다. 벚꽃이 오게 6장도 7장 이렇게 있는데 보통 8장이 굉장히 화사하고 이쁘다. 지난주에 남산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벚꽃이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정도 벚꽃 비가 내릴 것 같아. 꽃비가. 예로부터 숙취나 식중독 해독제에 쓰이며 벚꽃에는 비타민 A, B 복합체, 비타민 E 가 들어있으며 심혈, 당뇨병, 무좀, 습진, 기침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벚꽃을 많이 재가지고 요거를 발효액으로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재료는 꼭지가 붙은 벚꽃, 요거는 여기까지 다 따야 돼요. 여기만 달랑 따는 게 아니라 여기 꼭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파란 꼭지가. 자, 꼭지째 따서 물에 살짝 씻은 다음 물기를 뺀다.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소금물을 만든 후 벚꽃을 담궈 숙성시킨다. 병에 보관하고 매실초나 식초를 약간 넣으면 맛이 더욱 좋다. 벚꽃은, 예, 여기에 벚꽃은 뭐라고요? 일리 뭐예요? 한두 개, 일리, 한두 개. 벚꽃은 따서 말려서 이렇게 보면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으면 쫙 피는데, 네 개 정도 넣게 되면 엉켜갖고 보기가 흉해요. 근데 한 두 개 정도 넣으니까 딱 보기가 좋아요. 자, 끓인 물도 쓰지만 이렇게 일부러 꽃을 띄워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 잡아라 이거지. 한마디로. 차는 급하게 먹지 말라 그랬잖아. 여유롭게. 천천히. 자, 끓인 물을 부어 1분 동안 부었다가 마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네, 보리차. 네, 보리차는 우리나라 특유의 차 문화를 발단시킨 차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차를 마실 때 옛날에, 네, 보리차를 다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따뜻한 보리차를 줬어요. 요즘에는 커피숍에 가면은, 예, 맹물을 주는데 우리 한국은 맨날 가면은 보리차 따뜻한 걸 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북아메리카 쪽을 가면은, 예, 음식점에 가면 무조건 얼음 담은 게 있는 물을 갖다 줘. 그죠? 가보셨죠? 스테이크 집을 가든 어딜 가든 무조건 물이 얼음이 둥둥 떠 있어. 겨울이든 여름이든 할 거 없이. 근데 우리 한국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무조건 보리차를 따끈하게 데펴줬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엽차 말 그대로 엽차 주세요 그랬어요 옛날에. 예, 다방 가면 엽차 달라고 그랬죠. 예, 그 엽차가 녹차나 보리차를 엽차라고 해서 많이 썼어요. 왜 그렇게 썼냐. 이 보리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보리차가 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보리차는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차지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리를 갖다가 또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가라고 해가지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차용으로 쓰기 때문에 음식점에는 무조건 갖다 준 거예요. 네. 자, 보리차는 즐겨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체력이 약해 여름에는 더위를 타는 사람에게 좋다. 여기서 얘기했던 소화 촉진. 네, 소화 촉진. 무조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점에는 많이 쓴 게 바로 보리차다. 갈증 해소,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리 30ml에 물 600,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15에서 300 또는 20에서 600. 여러분들이 자꾸 뭐 연구를 하셔가지고 증감을 하시면 돼요. 또는 가감을 하시면 돼요. 보리를 볶아 사용하거나 시중에서 티백을 포장된 것을 구입한다. 차관에 적당한 보리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은은히 끓인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차게 식힌 후 마신다. 보리는 여러분들이 애기들 열을 났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고 애기들이 아프고 열나는 거는 걔가 항산성을 키우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에 열이 나는데 엄마들이 애기 열난다고 병원부터 가서 해열제부터 먹여 열 떨어뜨리려고 그거 큰일 나. 왜? 얘는 지금 병마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뭐 약부터 먹여서 병한테 지라고 그러는 거야. 해열제 먹이면 뭐해? 8시간 내지 9시간 지나면 다시 애기가 열이 또 나는데 그럼 어떻게 얘가 약 먹였는데 또 열나네. 어디가? 이제 아빠 깨워. 우리 집 딸년이 그래. 둘째 딸년이. 왜 그래? 애 열나는데. 그럼 네 남편 니까지. 남편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아빠가 오라는 거야. 나는 뭐야? 난 출근 안 해? 그래도 아빠 편안하니까 아빠가 책임. 그래 내가 또 새벽에 또 우리 사람 깨워서 같이 가. 나 혼자 가면 그렇잖아. 같이 깨우는 거지. 너나 나나 왼수 덩어리가 깨우니까 같이. 애는 그렇게 키워놔. 열나는 건 열나는 대로. 그래서 보리차를 계속 먹여서 애기를 빨아먹으라고 또 열나는 놈한테 우유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또 준다고. 뭐 너 빨아먹으라고. 애가 열나면 안 빨아먹어. 거부해요. 그래서 애기는 열날 때 물을 막 먹이는 게 아니라 입술을 축일 정도로 적은 스푼으로 깔짝깔짝 그러다가 코 한번 딱 잡아서 꼴가닥 넘어가게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입술을 축여서 흡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열을 내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보리차 열 내린다고 한컵 준다고 한컵 먹는다고 열이 쑥 내려가? 그게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게 해주는 게 최고죠. 옛날에는 보리차로 애를 키웠다 그런 전설도 있었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거야. 다음 네. 비파잎차. 예전에 비파잎 아시죠? 이거 네. 입 넓은 거 모르세요? 네, 집에 한 그릇씩 옛날엔 다 심었어. 지금 아파트 살지만 옛날엔 단독주택 살 때 비파잎 하나씩 다 했어. 네, 피마자, 비파, 개나리, 뭐 과실나무 조금씩 있고 다 누구네 집이든지 다 있어. 네. 예전에는 비파잎이 땀띠를 예방해 준다요. 이불이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류마티스 신경통약으로 쓰이고 있다. 치질에는 선어장을 잎으로 끓여 물로 좌약을 한 다음에 좌욕해서 효과적이다. 네, 비파잎에는 아망다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뇨, 진해, 가래를 없애줌, 여름철 더위, 피로회복, 식욕증진 등의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신경통이나 종기 등에 비파의 액기스를 환배 바르고 습포하는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비파잎에는 100ml의 물 한 컵, 비파의 신선한 잎을 따서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뺀다. 3일 정도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네. 거기에 잘 비벼서 부드럽게 만든 후 방습제와 함께 통에 보관해주면 장기적으로 쓸 수가 있다. 자, 끓이는 방법은 말린 비파잎을 잎 한 개를 가재천에 싸서 찻잔에 넣고 끓는 물을 붓는다. 그래서 액기스를 우려내서 마신다. 벌꿀을 약간 넣고 냉장고에 차게 해서 마시면 여름철에 청량음으로 좋다. 주의할 거는 뒷면에 작은 가시털이 있으므로 반드시 가재천을 싸서 다려라. 예. 자, 요번에 복방인데 예, 감비차. 예, 감비차 이거는 살을 빼주는 차야. 살을 빼주는 차. 예, 여태까지 예, 감비차 그랬더니 여태까지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예, 살 빠지는 걸 좋아해. 근데 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살 뺀다니까 무조건 좋아해. 예. 자, 감비차는 예, 이거 봐요. 요 감자란 말이야, 감. 예? 뺄 감자야, 뺄. 예, 비.
우리가 비만 할 때 쓰는 비, 뚱뚱할 비자. 그래서 예, 뚱뚱한 걸 빼준다 해서 간비차. 중국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살을 빼는 약차이므로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여성에게 특히 적합하다. 또한 살이 빠지면서 피부도 고와진다. 단순 비만, 고지혈증 해소에 쓰인다. 예, 단비차는 잘 적으세요. 종류가 몇 가지냐면은 연잎, 산사자, 율무, 진피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야.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예, 연잎 여기 연잎 오늘 없나? 여기 연잎. 그 다음에 산사자 10g, 연잎 60g, 율무 10g, 진피 5g. 요게 바로 연잎이 살을 빼는데 최고예요. 네? 연잎차. 여기 연잎차들 많이들 드시죠? 예. 네. 연잎차. 산사자, 율무, 진피. 진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귤껍질, 노란껍질. 예. 네. 산사자가 한약재야. 그 어차피 여러분들 구하지 못하니까 한약재 파는데 산사자 주세요. 진피는 많은 거예요. 네? 진피도 한약재야. 가면은 팔아. 네. 네, 말린 거, 말린 거. 네. 율무도 팔고 다 팔아 여기. 네. 가서 왕창 사다가 쓰시는 거. 네. 자. 신선하고 어린 엽을 깨끗이 씻어 말린 다음에 재료와 함께 갈아 쓴다. 차관에 재료를 넣고 끓인 후 액기스를 우려내서 마신다. 마신 후에는 끓는 물에 다시 부어 재탕해서 마셔도 좋다. 재탕이 아니라 삼탕도 좋다. 네, 다음에 네, 질경이 감초차. 그러니까 질경이만 쓰는 게 아니라 감초랑 같이. 네. 그래서 질경이, 길경이라고 그래요.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길경. 이게 도라지야, 도라지. 질갱이가 아니고 도라지. 도라지랑 감초랑. 이게 도라지. 백도라지, 그 다음에 청도라지 이렇게 섞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감초. 감초꽃, 감초의 잎이야.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약재로 쓰는 것, 또는 약초로 쓰는 것, 또는 꽃차로 쓰는 것, 잎으로 쓰는 게 다 화면에 여태까지 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주면 다 까맣게 나와서 책은 그냥 이렇게 나오고 화면만 이렇게 띄운 거예요. 자, 사포닌이 들어있어. 목을 윤택하게 하며 기침가래를 없애주고 편도선의 부종을, 편도선 붕괴를 없애준다. 뭐가? 도라지와 감초가. 이 감초가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많아. 네. 그래서 해독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말린 도라지 10g, 감초 10g, 물은 3잔 정도 넣고 감초와 깨끗이 물기를 뺀 다음에 차관에 도라지와 감초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 후 10분 정도 더 끓인다. 여기는 길게 끓이는 게 아니라 짧게 끓여, 여기서. 네? 왜? 여기는 도라지에 정유의 향이 날아가면 안 돼서 이거 보완하는 거예요. 자, 건더기를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첫 잔에 따서, 따라 굴을, 꿀이야, 굴이 아니라. 네, 꿀을 타서 마신다. 빨리 냉겨야지. 자, 당귀, 금강차. 이 금강차 알죠? 금강. 예. 이게 당귀. 금강차가 뭐냐? 금강. 금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쌈 싸먹을 때 보면은 빨갛게 생긴 줄기가 빨갛게 돼 있는 잎이 있어. 예? 알죠? 예. 줄기만 빨갛게 돼. 여기 금강이 안 떠 있는데 그게 금강이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면 그 빨갛게 금강차. 그게 신선차로도 나오고 금강차로도 나오고 금강초차 이렇게 금강초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좋아. 네, 금강초 이렇게 쳐보세요. 응? 신선초 이렇게. 자, 금강차를 여성들이 위한 약차이다. 혈액순환 장애 또는 각종 부인병, 산후풍. 네. 그 다음에 근육 신축, 감각, 정신, 산후 전신작용, 탈이 생긴 데 쓴다. 평소에 즐겨 마시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향기가 좋아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왜? 당귀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금강 그 신선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싸면 많이 사 먹을수록 좋아. 어? 빨간 잎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죠. 네. 자, 네. 혈액순환 장애, 산호풍, 구갈, 부종에 특히 효과가 뛰어나다. 당귀 30g, 대추 20g, 생강 20g, 금강초 20g, 예, 꿀을 약간 넣어서 황기 또는 인삼 20g을 넣어가지고, 예, 600 내지 1000mg 넣어라.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몇 g이에요? 이게 50, 90, 90에 110g. 110g이면은, 한 800mg 정도 넣으면 돼요. 우리가 한 재가 보통 한 1800에서 2100g 정도 되거든요. 그럼 물을 우리가 다섯 바가지를 집어넣어. 다섯 대를, 대로, 대수를. 그래가지고 끓이는거든. 예. 그러나 이제 역산을 하다 보면은 물 한 800mg 정도면 충분해. 자, 각 재료를 썰어 말린 후에 구입하거나 썰어서 사용한다. 차관에 각 재료를 넣은 후 물을 부어 끓인다. 불을 부어 끓이면 안 되겠죠.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약한 불로 은근하게 오랫동안 달인다. 오랫동안 몇 시간? 2시간. 예. 그리고 채로 건너서 마시면 된다. 다음, 예. 당귀와 청궁차.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당귀 청궁은, 예. 예. 남편과 부인 관계야. 예. 자, 당귀는 부인병의 특효고 보혈작용, 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당귀는 활혈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첨당귀는 보혈작용, 예, 외당기는 활혈작용이 있다. 그렇게 청궁은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당기의 역할을 청궁이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피를 늘리고 어혈을 풀어주며 각종 부인병을 치료한다. 도한, 땀이 나는 거예요. 도한. 도한이 있고 자한이 있어요. 자한은 낮에 나는 땀, 도한은 밤에 나는 땀. 근데 도한은 밤에 나는 땀이 아니라 잠 잘 때 나는 땀, 자한은 깨어 있을 때 나는 땀, 그렇게. 도한, 이게 도한, 도둑놈 도자에 땀 한자. 자양, 자양강장 작용이 있어 원기를 회복시킨다. 밤에 나거나 잘 때 나면은 무슨 땀? 도한이라고 그러는데 식은 땀이라고 그러잖아. 얘는 잘 때 식은 땀을 흘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도한을 식은 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 다음에 네, 당귀 청궁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뺀다. 네. 다음, 차관에 물을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은근하게 달인다. 네, 똑같고요. 또 넘어가. 자, 두충 감초차. 아까 두충차 있죠? 그래서 감초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충은 네, 장강제로서 또는 강장제로 많이 쓰이며 감초는 약의 효과를 촉진시키고 모든 약재를 두루 같이 쓰는 그런 생약이다. 예. 정기를 도와 몸을 튼튼하게 하며 특히 무릎이랑 요통, 통증에 탁월하다. 앉아도 허리가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이게 두충이 통증을 먹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감춰가 또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시너지 역할을 예, 내게 해주는. 자, 예, 재료는 두충 10g 이틀분이야, 하루분이 아니고 감초 10g 이틀분, 물은 1000ml로 꿀이나 설탕 약간 넣어서 쓰는데 두충을 잘게 찢어 물에 깨끗이 씻고 감초로 예,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뺀다. 차관에 두충과 감초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2시간 동안 달여서 사용을 한다. 예. 자, 다음 두향차. 이게 콩이에요. 두, 이게 콩 두자야. 콩 두자. 흰콩을 재료로 만든 차로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한테 적합한 차다. 요즘에 메주콩 있죠? 메주콩을 생콩이든 날콩이든 마른콩이든 간에 메주콩을 한 7-8알 정도 그걸 깨물어 먹으면 비려. 입에다 털어놓고 물 한 컵 먹어. 꿀꺽 생으로. 그러면은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고 그리고 피로감이 싹 없어져. 굉장히 좋아. 한번 해봐. 해서 만약에 좋아진 사람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연락 좀 주고. 네, 좋아졌다고요. 네. 자, 흰콩은 밭에 나는 쇠고기이고 영양가가 많아 몸이 쇠약한 사람한테 원기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다. 단백질이 풍부하며 어린이 발육 부진에 효과적이다. 애가 잘 안 날
자라지 않는 애들, 키 조그만 애들 어릴 때부터 콩으로 많이 해주면은 애들이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우유 같은 것들 많이 먹여서 자라날 시기에 운동을 많이 시켜줘요. 애들 막 원더우먼 되고 슈퍼맨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 왜 뛰냐고 그러잖아. 뛰든 말든 그냥 놔둬. 걔는 몸에 열이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발바닥이 불나갖고 애기들이 까치발 뛰고 걸어다니는 애들 있죠. 3살짜리 막 2살짜리 이런 애들. 걔는 지금 발바닥이 불나는데 또 그렇게 걷는다고 또 막 교정시켜준다고 끌고 다니고 애를 힘들게 하지 말고 애는 가만히 얌전히 있는 애는 아픈 애. 어디가 아파도 아파. 걔를 병원에 믿고 다녀야 돼. 얘는 얌전해. 그래. 우리 집에는 착한데 얘는 왜 이렇게 극성스러워. 걔 극성스러운 애가 정상이고 얘 얌전해가 이상이 있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얌전한 거는 잘 극성스럽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발육부진 잘 안 크는 애들은 콩을 많이 먹이면 애들은 어릴 때 자기가 커가는 걸 모르니까 콩 주면 콩 다 골라내. 그러니까 어떻게 콩을 갈아가지고 갈아서라도 먹여. 그게 바로 두유인데 지금 시중에 파는 두유는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본인들이 하라고. 콩을 삶아서 해도 되고 콩을 갈아서 해, 튀겨가지고 또는 콩을 볶아갖고 갈아가지고 애들한테 줘도 돼요. 아셨죠? 예. 네. 우리 애들 다 컸다고 안 해준다고? 다 컸어도 여자는 24살까지 커. 여자는 24살까지. 남자는 26살까지 커요. 그래서 시집 가서 애 낳고 큰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야. 애랑 같이 큰다니까. 1, 2cm가 훅 큰 사람도 있어요. 네. 자, 흰콩 500g에 대추 20개, 흰콩을 하룻밤 물에 불려 껍질을 벗긴다. 물기를 빼고 찜통에 푹 찐다. 네, 찐콩은 바짝 말려 약한 불에 볶은 다음 빠 가루로 만든다. 방습제를 넣고 통에 보관한다. 대추를 다시 써 물기를 빼놓은 채를 썰어서 보관한다. 네. 끓이는 방법은 찻잔에 콩가루 큰 숯불을 넣고 끓는 물을 붓는다. 꿀이나 설탕을 넣어 잘 섞은 다음 대추채를 띄워서 마시면은 바로 두향차가 된다. 이게 이런 강낙콩도 좋고 검은콩도 좋고 다 좋아. 어떤 콩이든 간에 상관은 안 해. 근데 검은콩일수록 좋아. 예. 다음 미삼차. 예, 삼은 미삼이 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6년근 뭐 5년근 다 그거 쓰지만 예, 가서 미삼 주세요. 예, 요즘에는 없죠. 가을에 미삼 싸게 팔잖아. 또 왕창 사다가 저희 집은 예, 왕창 사다가 발효를 시켜. 발효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삼 사서 쓰는 게 사포닌 성분이 최고 많은 게 미삼이야. 원래 뿌리에 모든 영양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구기자가 운물에 연결돼서 운물, 물을 빨아 마시는 그 나무 구기자. 그게 그 집에 병강새도 만들고 옥녀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좋고 네, 미삼 뿌리가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삼은 인삼의 잔뿌리로 강정 효과가 있으므로 여름철 더위 타는 사람한테 좋다. 그래서 여름에 생맥산이라고 해요. 생맥산. 생맥산을 만들어서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꾸준하게 오미자, 인삼,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산수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생맥산이 되는데 그걸 먹으면은 여름 한 여름을 잘 낼 수가 있어. 다음에 미삼은 허약 체질 개선. 강정 효과가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만들어주므로 식욕부진과 피로회복에 매우 좋다. 근데 여기 미삼의 단점은 혈압이 있는 분들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남들 세 잔 먹을 때 한 잔만 먹어.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먹고 열을 먹으면은 하루 정도 쉬어주고 한 달을 먹으면 열흘 정도 쉬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먹으면서 쉬어주는 게 좋아. 네. 자, 미삼 80에 대추 10개 확률이 뭘까요? 율. 그렇지. 네. 누런 밤. 네. 좁쌀 4분의 1컵 에서 물에 넣고 각 재료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뺀다.
그 다음에 각자를 놓고 물을 부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인 후 은근히 오랫동안 2시간 동안 다린다. 그래서 건져내서 나중에 그 물을 마시면 된다. 다음 백작약과 감초차. 이 작약이 어떤 분이 목단이랑 작약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 있어요. 목단은 목단이고, 그래서 목단피라고 우리가 또 별도로 써 약제. 그 육미지왕탕에 쓰는 것 중에 목단피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사군자탕에 인삼이랑 인삼, 예, 여기서 들어갈 때 요 인삼이 들어가잖아. 그 다음에 백출, 그 다음에 백복룡, 그 다음에 감초, 이렇게 사군자탕에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인삼이, 인삼을 쓰는 게 아니라 미삼을 써도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감초를 쓰거나, 감초, 예, 감초를 쓰거나, 예. 그 다음에 백출은, 이거는 창출과 백출로 나눠져 있는데 두 가지로 이걸 갖다 우리가 삽주라고 해요. 삽주. 그래서 지금 막 생긴 거를 백출, 오래된 것을 창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출은 괴양이나 위괴양이나 위염이 있을 때 창출을 쓰면 안 좋아. 그래서 백출을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령. 예, 복령은 복신이라고 하고 이 영자가 귀신 영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상집에 복령을 차고 가서 귀신 붙지 말라고 차고 갔다가 집에 올 때 버리고 들어와. 귀신 달라붙지 말라고. 그래서 복령이라고. 요걸 네 가지를 우리가 사군자라고 그러고, 아까 사물은 숙제왕이랑, 예, 그 다음에 당기, 청궁, 그 다음에 작약을 했잖아, 작약. 예. 이 작약이랑, 이 작약과 감초랑 여기는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더위 먹을 때, 이 작약은 통증이 있을 때 또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약, 이건 신약, 이건 좌약, 이거는 사약, 이렇게 나눠. 군, 신, 좌사,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똑같아. 이 작약이랑 감초는 사약으로서 같이 써준다. 예. 그래서 작약, 감초를 같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차간에 넣어 물을 부어 끓인 다음에, 예,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는 은근히 오랫동안 이것도 같이 뿌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은근히 오래 다려야 된다. 예. 자, 백초차, 백초. 예, 이게 백초, 백초차. 백초차는 약초 다섯 가지 이상을 섞어서 만든 걸 백초라고 합니다. 백 가지 차를 쓴다. 예. 독거말이야. 이거는 소엽. 깻잎이 아니라 소엽. 예. 우리 자소엽이라고 해요. 자색. 색깔이 자색으로 해요. 자소엽. 예. 그래서 녹차, 자소엽, 그 다음에 어성초 1대1로 넣고, 그걸 술에다 담근 다음에, 대머리 깐 놈한테 발라주면 머리가 난다. 근데 문제가 뭐냐. 머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나긴 나는데, 장털만 나. 장발이 안 돼. 장발이 안 돼. 머리카락이 키워지지가 않더라고. 내가 해봤거든. 네, 그놈이 이놈이야. 네. 여기에 장털만 났지, 속털만 났지, 머리가 더 이상 안 자라. 그래서 포기했어. 선생님, 그러면 그 생야지를 일대일대로 하잖아요. 이걸 말린 거를 물 옮겨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생잎을 써오는 게 원칙인데, 어성초고 자설엽이고 녹차고 말려져 있어 거의 다. 그 말려진 거를 불암수는 똑같아. 불암수는 똑같이 3g이면 3g, 5g은 똑같이 하는데, 보통 10g을 기준으로 해서 소주 있죠, 당금주를 우리가 4홉 정도 부어가지고 20일 이후에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셔야 하니까 또 큰 농그라스로 한 잔 마시지 말고 소주잔 반 잔 정도 그거 한 잔 마시고 여기에 바르는데,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MTS 해봤어요? 안 해봤어? 그래 참나 환장하네. 얼굴 이뻐지려면은 얼굴을 동그랗게 롤이 있는데 거기에 바늘이 수십 개가 있어. 그렇게 밀어. 그럼 얼굴이 막 빵꾸가 나서 피를 줄줄 흘러거든. 응.
그 MTS 한 다음에 그걸 발라주는 거. 그럼 속에 들어가면은 그걸 머리에다 넣는 거지. 그 머리카락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지. 예. 별걸 다 해. 그렇게 해서 얼굴에 스킨을 바르면 MTS하고 스킨을 바르면 얼굴이 고와지는 거야. 응? 응. 안 해봤어? 감사합니다. 응. 예. 얼굴 화장품 파는 사람들도 MTS 한 번씩 해요. 얼굴 이렇게 펴피는, 박피는 들어봤어. 박피는 들어보고, MTS는 PRP는 물광주사 안 들어봤어. 매선 들어봤어. 리프팅 이게 다 박근혜가 했던 거지. 아 미안해. 자, 자신의 체질과 증상이 안 맞는 약초를 한때 섞어 차를 끓여 마시면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며 매우 이상적인 음료가 되므로 한꺼번에 만들어 보관해요. 보리차 마듯이 자주 마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백초차는 여러 가지 초, 풀들을 따다가 담가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산약과 산수유. 산수유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산수유는 지금 원래 꽃을 따서 보관했다가 쓰면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산수유랑 생강나무는 꽃이 이제 다 졌어, 없어. 자, 산약은 말을 얘기한다. 이게 마예요, 마. 산약은 말을, 참말을 가리켜 한약명으로 산약이라고 한다. 노화를 방지하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장을 보호하고, 노화 방지하면서 그런 효과를 보고, 불로 장생, 죽으로 손꼽히는 참마죽의 재료가 바로 산약이다. 네. 참마로 죽을 쑤어서 먹으면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좋아. 그리고 애기들 발육 증진에 굉장히 또 좋고. 자, 각종 성인병, 신경통, 산후통, 그 다음에 빈혈, 거친 피부에 효과적이고, 감기 예방, 정력 증진, 기울림, 그러니까 이명이라고 하죠. 기울림, 이명. 식은땀, 아까 얘기했던 도한, 식은땀에 효과적이다. 산마, 건조시킨, 참마. 건조시킨 거, 마른 거, 산수유도 마른 거, 물 600ml에 꿀이나 설탕을 약간 준비하시고, 산약과 산수유를 물에 씻은 다음에 차관에 재료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로 줄이고 은근히 오랫동안 달인다. 여기도 오랫동안 달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쓴 거? 뭐에 쓰라고? 산약을 건조시킨 거, 말린 거 쓰는 거예요. 예, 마른 산마. 예.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찻잔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타서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씨가 응?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씨가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다고 산수 씨를 언제 빼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산수유 씨의 독성이 있다고 그렇게들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산수 씨는 미독. 아주 독이 아주 약하게 있다. 그냥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고소에 보면은 독이 있다는 소리는 안 써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언제부터 산수에 씨를 빼라는 얘기가 자꾸 들렸는데 한의학에는 씨를 빼서 써라는 데가 한 군데도 나오는 데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누군가가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고 그냥 씨 빼서 쓰라고 했는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되셨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어느 거? 쑥? 14번? 예, 그럼 14번 한번 할게요. 이거 안 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 예, 쑥? 예, 가실 분들 가세요. 4시 넘었으니까 가셔도 되고, 열공할 사람들은 계셔도 되고, 요거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쑥과 생강차. 쑥에는 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되게 많을 텐데
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 우선 약숙이 있고 개똥숙이 있고 사자발숙이 있고 인진숙이 있어요. 인진숙만 8가지가 넘고 일반 약숙이 20여 종이 넘고 개똥숙도 4종류 이상이 돼요. 그러면 숙은 전체적으로 50여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자, 숙은 숙 뒷면을 보게 되면 털이 나 있는 게 있고 안 나 있는 게 있고 많이 있는 게 있고 적게 있고 어떤 거는 자주색이 나는 게 있고 하얀색이 나는 게 있고 이렇게 숙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숙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숙이 땅에 붙어서 나는 숙을 갖다가 우리가 약숙이라고 해서 지금부터 단어 전까지 숙을 쓸 수가 있어. 단어가 지나면은 숙은 쑥쑥 자라나. 그래서 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 이상 자라나면 그때부터 독성이 생겨갖고 7, 8월 한여름에 쑥대를 잘라서 건조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좌욕을 하면은 몸에 냉대하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누로 봉지에 신문지를 많이 집어넣고 화장실에 변기 속을 꽉 막아. 그 다음에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고 그 다음에 약숙을 팍팍 끓인 거를 거기다가 부어. 다 왕창 부어서 변기 뚜껑 내려서 양쪽에 수건 두 장씩 접어가지고 올라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좌은의 최고야. 남자 전립선의 최고야.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면 돼. 됐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됐어. 알아서 해. 숙과 생강차는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처다. 평소 자주 마시면 고질적인 생리통을 없앤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생리통뿐만 아니라 여자의 모든 부인병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손발이 찬 사람한테 최고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 효능은 월경 주기가 길 때 생리통, 수족냉증이 효과가 있다. 손발 찬 사람한테는 쑥차와 같이 또는 생강차와 같이 끓여서 마시면은 아주 평생 동안 몸이 따뜻해질 수가 있다. 특히 소복부 아랫배가 찬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고 윗배가 찬 사람은 위장이 찬 거. 그리고 배가 많이 나같이 나와 있는 사람, 뚱뚱한 사람이 배 속이 차. 예. 왜? 기름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기를 없애줘야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쑥차를 많이 드시거나 생강차를 마시면 기름을 녹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쑥 6g에 생강 6g, 물 300ml에 흑설탕 15g. 쑥과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뺀다. 차관에 쑥과 생강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10분 정도 더 끓인다. 예. 여기는 생강도 그렇고 쑥도 그렇고 얇기 때문에 열이기 때문에 생강은 또 생강에 기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건강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강을 쓰는 거예요. 쑥을 말리지 않고 생쑥을. 네, 생쑥을. 생쑥을 하루 이틀 정도는 살짝 건조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쑥을 캐거나 산에서 산 야초를 캐게 되면 약간 뜨는 냄새가 나. 그 버리지 마시고 바로 말리시면 돼요. 쑥 따갖고 와서 바로 헤쳐서 말려놓으라고. 뭉쳐놓으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열기가 되게 많아요. 예. 발효가 되는 거예요. 예, 뜨끈뜨끈해져.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헤쳐놔야 돼. 그래서 뭐 냉장고에 넣으시든 어떻든 말리셔야 돼. 살짝 그렇게 해서 2-3일 있다 쓰시면 돼. 자, 건더기는 채로 걸러내고 국물만 찻잔에 따라 꿀로 버무려서 마신다. 질문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 그만 마치도. 예. 자, 그러면 한 3분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쑥은 해풍 맞은 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숙도를 많이 써. 대표적인 게 강화숙이나 서산숙을 많이들 좋아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닷가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잖아, 그죠? 왜 또 해필 가까운 사람이 있어? 예. 자, 멀다고 치고 요 근처 사는 사람은 멀잖아. 그 근처에서 숙을 따다가 말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주발 있죠, 주발. 주발에다가 물 3분의 2 정도 넣고 소금, 왕소금 3스푼, 큰 걸로 3스푼 넣고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쑥 따온 거를 2, 3일 건조한 걸 쭉 펴놓고 입에다 한 모금 마시고 푹 뿌려. 그 다음에 또 마시고 푹 뿌리고. 그래서 쑥에다가 설탕물을 입으로 분무를 해주고 손으로 소금물, 아까 소금물이잖아. 아, 설탕물이라고 했어 내가. 아,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뿌려도 되고. 그래서 이 소금을 소금물을 쑥에다 뿌린 거를 꾸덕꾸덕 말린 다음에 선풍기를 틀어서 바짝 말려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해풍 맞은 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주 뒤집어가지고 그거를 바짝 말려서 대나무로 두둥겨줘. 그러면 솜같이 돼, 그게. 바짝 말린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놔두면 쑥뜸이 돼요. 그 쑥뜸으로 치료할 때 쓰면 좋은데 그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이 말른 거를 집에다가 한 움큼 넣고 푹 삶아서 그 물로 아픈 데에 찜질을 해줘. 그러면은 해수 쑥찜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